전방에 조여령에 스타. ACR 테스트는 요구사항이 뭐야? 뭐 M16A2보다 실전 명중 확률이 두 배 좋으면 오케이 다 땡큐. 에? 이거 완전 날로 먹기네. SPIW 때 그렇게 삽질하더니만 이 미군이 철들었구만. 미군이 철든 건 맞는데 날로 먹기는 절대 아니야. 아 일단 M16A2란 총이 그렇게 만만한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SS-109탄을 쓰는 군용 소총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였지. 베트남전 경험을 살려서 3.4 기능까지 달아놨거든. 3.4? G11이 초고속 3.4 전문 아니야? G11은 외계 기술로 초고속 3.4를 강제로 탑재한 놈이지. 근데 경쟁작 중엔 태생 자체가 초고속 연사총인 놈들이 있었어. 에? 설마 그 화살탄 쓰는 총? 그렇지. 에어크래프트 아머먼트에서 플래시아트탄 분무기를 출품했거든. G11보다 100만 배 평범한 구조로 초당 30발 3.4가 가능한 총이지. 아이구야. 가만, 그 양반들 미군한테 연구비 받아가지고 무탄 피턴도 만들었다며? 그렇지. 실제로 무탄 피총을 만들긴 했는데 G11한테 밀려서 초반에 광탈했지. 그리고 AUG로 한참 주가를 올리던 슈타이어도 플래시아트 소총을 출품했어. 슈타이어가? 야 이거 뭐 완전 의외네. 야 성능은 제대로 나왔어? 초당 20발 3.4가 가능했어. 별로구만. 생긴 것도 구리네. 넘겨. 그리고 서부 개척 시절부터 미군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콜트. 이 양반들은 탄두 두 개를 동시에 날려보내는 듀플렉스 탄을 쓰는 M16A2E2를 출품시켰지. 듀플렉스 탄? 프로젝트 살보 때 써먹었다가 망한 컨셉이잖아. 또 뭐 다른 적은 없었나? 두 군데 업체가 더 참가했는데 1차 테스트에서 다 물먹었어. 뭐 그런 애들도 패스. 그리고 HK가 ACR 프로그램 1차 테스트에 내놓았던 물건은 13번째 프로토타입인 P13 버전이었어. 어라? 얘는 뭐 도트 사이트 대신에 스코프가 붙어있네. 뭐 내구성 문제도 있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도트 사이트는 진즉에 퇴출됐지. 최종적으로 장착된 건 1배율 스코프야. 1배율밖에 안 돼? 에이 근자 전투에서는 무배율이 낫지. 아무튼 ACR 예비 테스트가 진행되는 와중에 1987년 G11 최초의 양산형 버전 G11 K1이 등장했어. 아 눈물 난다. 프로토타입보다 뭐 훨씬 깔끔해졌구만. 요 K1 버전이 나오자마자 서독에서 500건이 넘는 테스트가 진행됐는데 G3랑 비교 테스트 결과 명중률이 두 배 높게 나왔지. 헐, 야 G3도 만만한 총이 아닌데 명중률이 두 배? 그리고 무탄 피탄 자체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진행됐어. 하긴 카라멜탄 말이야 이거. 딱 보기에도 부실해 보이잖아. 근데 다 통과했어. 눈에도 넣어보고 볼에도 뿌려보고 구워도 보고 얼려도 보고 물도 뿌려보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떨어뜨려서 낙하 테스트까지 다 했는데 거뜬히 다 패스했지. 일단 G11의 서독군 테스트는 무사 통과한 셈이구만. 근데 ACR 2차 테스트가 시작될 무렵 귀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여보세요? 응? 알았어요. 뭔 일인데? 예, ACR 시험장에 FN총이 나왔다는데요? 뭔 소리야? 야, 걔네들은 ACR에 참가하진 않았잖아. 시험 테스트장에 나온 M16A2에 FN 각인이 찍혀있대요. 에? 아니, M16A2는 콜트 거 아니야? 아니, 콜트가 납품하는 총이 하도 그지 같아서 미군이 완전 빡쳤나봐요. 그래서 콜트랑 계약 파기하고 FN한테 일감을 싹 몰아줬다는데요? 아, 진짜 이 웬수탱이들! 잠깐만! 그럼 우리가 FN이랑 정면으로 한판 뜨는 거야? 아니 뭐 그런 셈이죠. 잘됐네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밟아놔야지. 야 당장 K1 버전 출동시켜. 그래서 K1 버전의 미군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됐어? 서독에서의 테스트 결과랑 완전히 달랐어. 에? 아니 같은 총인데 테스트 결과가 왜 달라? G11의 진짜 경쟁 상대는 다른 업체 총이 아니라 테스트 레인지였던 거야. 에? 뭔 소리래? 야 좀 쉽게 말해봐봐. ACR 트라이얼이 진행된 포트 베닝 테스트 레인지가 완전 괴물이었던 거지. 그니까 이 서독군이랑 미군이랑 테스트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 이거야? 그렇지. 아니, 총 만드는 건 게르만 장인들이 날고기지만 총 테스트하는 건 미국 양반들이 도 같았다 뭐 이거지. 하긴 뭐 프로젝트 살보, 범용 휴대화기 개발 계획, SPIW 특수 목적용 개인화기 개발 계획. 와 진짜 미군 양반들이 총 테스트하는 진짜 징글징글하게 했잖아. ACR 트라이얼 당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했냐면 일단 사수는 총을 쏘기 전에
얼차려를 엄청 받아. 그래서 심박수를 확 올려둔 상태에서 쏘게 했지. 아, 이게 뭐 전투 스트레스를 재현한 거구만. 그리고 고정식 타켓을 쏘는 게 아니라 가깝게는 25m, 최대 600m 거리에 놓인 이동식 타켓을 쏘는 건데 이 타켓들이 랜덤으로 튀어나오고 이동속도도 전부 제각각이야. 아, 또 이건 뭐 실제 전투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냈구만. 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달라진 테스트 환경 때문에 서독에선 날고 기던 G11K1도 맥을 못 쳤다 이런 건가? 그렇지. 그래서 ACR 테스트 막바지였던 1990년엔 G11 최종 결정판 K2 버전까지 출동시켰어. K1 버전보다 명중률을 강화시키고 스페어 탄창을 2개 추가로 달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버전이야. 야, 그래가지고 ACR 프로그램의 최종 결론은 뭐 어떻게 됐어? 뭐 플래시 핵탄을 쏘는 총들이 제일 쓰레기였고 가장 좋은 총으로 선정된 건 M16A2였어. 심지어 3.4 효과도 제일 좋았던 건 M16A2로 판명났지. 애절하구만. 야,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FN째 5.56mm를 쓰는 FN째 M16A2한테 HK G11이 박살났다 이거야? 빙고. 아따, 진짜 FN 사악하다.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양반들이 진짜 사탄이구만. HK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아니 근데 왜 서독군은 G11을 안 쓴 거야? 서독군 테스트 결과는 완전 좋았다며. 아, 독일이 통일됐거든. 독일인들에게 1990년은 통일이 된 감격의 한 해였겠지만 HK에 오래 몸담은 관계자들한텐 1990년은 악몽의 한 해였을 거야. 일단 4월에 ACR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됐어. 그리고 10월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의 바르샤바 조합기구를 즉각 탈퇴했고 덕분에 동독군이 쓰던 AK-74가 무더기로 굴러들어왔지. 주적이 사라짐과 동시에 또 주적이 쓰던 무기까지 입수했다 이거네? 그렇지. 그리고 11월엔 나토 16개국과 바르샤바 조합기구 14개국이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을 맺었어. 총알 한 발에 만원짜리 무탄 피소총을 쓸 이유가 사라졌다 이거구만. 결국 1993년 G11은 최종적으로 독일군 차세대 소총 자리를 박탈당해. 그리고 HK도 파산을 해버리지. G11 개발한다고 빌려 쓴 돈이 1억 8천만 마르크였거든. 그게 90년대 환율로 대략 한 1200억이니까 지금 시세로 얼마지? 곱하기 3을 해줘야 하니까 한 3600억 정도? 아이고야,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구만. 야, 근데 이 서독 정부도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괜히 뭐 제식으로 쓴다고 펌프질해가지고 동유럽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독일이 통일될지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서독 정부도 G12 개발한답시고 세금으로 퍼준 돈이 8,400만 마르크야. 아니, 나름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니까. 애절하구만. 아무튼 총기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실패 사례가 G11이긴 한데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에? 뭔 말이냐? ACR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에어크래프트 아머먼트사가 HK의 무탄 피탄 기술을 싹 인수했거든. 아, 그래? 근데 그 HK 무탄 피탄 기술이 현재 미군이 진행 중인 LSAT 프로그램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 아이고야, 잠깐만. 근데 LSAT 기관총이면 그거 텍스트론에서 개발하는 거 아니야? 에어크래프트 아머먼트사를 합병한 회사가 텍스트론사야. 어쨌거나 G11은 1967년부터 연구에 들어가서 1993년 완전히 올스톱 되기 전까지 잘 나가던 총기 제조사를 하나 말아먹었네. 한 탄창 쏘면 50만원이 날아가네. 손목시계보다 더 복잡한 총이네. 독일놈들의 우주 마법 총이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고대 유물이 돼버렸지. 결론적으로 말이야, HK가 우주 마법 총을 개발할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똥을 싸질러서 HK를 파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FN이었구만. 사실 FN은 HK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어. 뭐 미군이 FN째 SS-109탄이랑 미니미 기관총을 제식으로 도입하는 순간부터 FN과 HK의 격차는 거의 넘사벽 수준이었거든. 하긴 HK는 미군의 대량으로 납품하는 총이 뭐 하나도 없지. 근데 FN은 미니미랑 M16A2 이후로도 계속 승승장구했어. 뭐 M16A3, M16A4, 그리고 M4A1 같은 소총부터 M60을 대신할 7.62mm 다목적 기관총 매그까지 미군 제식으로 납품했잖아. 아, 그러니까 FN은 검증된 탄을 쓰는 튼튼하고 잘 맞는 총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총기 제조사로 발돋움했는데 HK는 혁신적인 총에 집착하다가 망해먹었다 이거구만. 뭐 그런 셈이지.
뭐 아무튼 프로젝트 살보부터 한 G11까지 야 이거 다 따져보니까 7편 넘네. 그렇지. 와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머스켓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형 다음부터 좀 쉽게 갑시다. 아니 이 정도면 나름 짧게 압축 요약한 거 아니야? 아 좀 아씨 늘어져 욕먹어. 자 지금까지 환장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